그 나영석 PD는 어때? 아 좋죠.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신원호 PD가 또 많이 겪어봤으니까. 네. 형 어차피 남자의 자격 때. 신원호 PD가 오래 했지. 그렇구나. 아 그 신원호하고 나영석 친해? 아 완전 친해. 회사를 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안 나 안 쓰겠구나. 그렇지. 예 형님. 오늘 뭐 아주 뭐 A급이 나온다면서. 아 그렇습니다 형님. 야 좀 좀 모시고 와라. 알겠습니다 형님. 어우 떨립니다 형님. 야 잘 모시고 와. 다치면 안 되니까. 예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좋지 형님. 진짜 오래 패밀리 같이 하시네 형님. 그럼 그럼. 야 이렇게 나와서 고맙다 야. 아이 또 형님이 바로 그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전단지. 그렇지 그렇지. 전단지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 전단지 딱 보고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그렇지 그렇지. 이 전단지를 부렸단 말이야. 아니, 이거 아닙니까 형님.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이거 전단지 보고 안 본 사람도 많죠. 제가 알기로는 호동이 형한테도 간 것 같은데 호동이 형 전단지 보내시고 뭐 야 승기야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한번 나 이거 했는데 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그 정도 멘트는 써줄 수 있잖아요. 전단지만 왔어요. 전단지만 보는 거야. 전첨장처럼. 아 이게 무슨 사인이지? 아 이거 뭐지 이거? 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 요즘? 아 요새 아침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아, 수영하고 그래? 얼굴이 좋아졌다. 네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얼굴에서 보여 편안한 네. 게. 여기 우리 사무실인데 여기가요? 사무실을 개조를 했지. 괜찮지? 예, 아니 너무 괜찮은데. 좋아 좋아. 이제 유지비랑 이런 게 잘 이게 잘 돼야 되겠는데. 네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 아 저도 이제 혼자 회사를 하니까. 아 혼자 소수사? 저 지금 이제 혼자 하고 있죠. 왜 그래? 왜 그러냐? 대기업의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ADG 컴퍼니. 아 여기로 영입 제안을 ADG 컴퍼니로 들어와야지. 왜 혼자 있어? 회사 이름 뭐야? 아 휴먼메이드라고. 와, 휴먼메이드.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사람을 야. 만드는 사람에 의한 뭐 이런 거죠. 약간 야. 교도소 같습니다. 사람을 만들자. 골치 아픈 일들은 다 정리가 잘 됐고? 골치 아픈 거는 뭐 이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아 그래?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알아서 뭐 변호사들이나 아. 이렇게. 민사 행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시일 걸려.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그냥 알아서 순리대로. 그렇지. 자기 길을 가는 게 좋아. 네, 네. 그 미국에서 네. 뭐 한다면서? 아, 저 이번에 그 아시아 투어를 좀 잘 맞춰가지고 운이 좋게 또 미국에서 공연하자고 하는 제의가 좀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작게. 아, 이게 어디? LA, 그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애틀랜타 좋지. 네, 애틀랜타 어디 있어요? 애틀랜타 제가 안 가봐가지고. 뉴욕하고 라스베가스 LA 사이에. LA에서 라스베가스 한 4시간 정도 되지 않아요? 거기에 애틀랜타가 껴있다고요? 고치 아픈 데 가서 해가지고. 그렇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네. 바로 조지아주로 넘어가는 거야. ADG and Human Made. 아~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하고 아틀란타하고 예. 따라가는 거야. 아~ 예, 지금 또 쫙 부르고 나면 공연 끝장이야. 야, 최고네. 라인업이 너무 좋은데요. 시드니 어때, 시드니? 시드니요? 시드니? 아, 그러니까 유랑단 느낌으로 다니시잖아, 뭐든 저희 그냥. 그 투어 제목이 보니까 네. 소년 길을 걷다. 네. 그게 뭐야? 소년이 뭐 정신이 나간 거야? 왜 혼자서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래도 형님 제가 전단지 보고 바로 왔으면 그래도 제 노래 한 번은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저 노래 제목이에요 그냥 소년이 뭐 어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이승기 멜론에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지 근데 재밌게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 제목을 가지고 그냥 소년 길을 걷다 뭐 그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데뷔한 지 거의 이제 내년이 20년이에요 20주년? 와. 2004년에 데뷔해가지고 그때 형 한참 막 그 일밤이나 이때 네, 그래요, 그래요. 방송에서 뵙고 네. 좀 가수 활동에 집중을 못한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제 다시 이제 혼자 하면서는 제가 좀 가수로서의 모습도 좀 더 길을 좀 가고 싶다 좀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아니야 느낌 있어 보이게 느낌 있어 그럼 소년으로 가수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소년의 마음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겠다 뭐 그런 느낌이네 바로 그거죠 영을 다시 야, 그럼 바로 그거죠 영원한 소년 아니야 이승기는 영원한 소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왜 나대지 마 예 형님 저는 이제 라이브 밴드랑 라이브 온라이브로 가서 우와 온라이브 가야죠 우와 라이브로 예 라이브로 AR이 아니고 아 형님 형님 제가 뭐 댄스도 못 추는데 여기까지 AR까지 하면 저는 그냥 가서 관둬야죠 그럼 그냥 서 있는 거 원래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냥, 그냥 차렷 열중쇼 하러 가는 거죠 AR에 말 섞어서 하면 덜 피곤하잖아 밴드하고 온라이브로
아, 온라이브죠. 아, 온라이브가 상당히 놀라운 거 봐요, 형님. 근데 그 몇 시간 공연해? 10년 만에 라이브 콘서트를 해서 좀 조금 두려워가지고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풀 콘서트 못 할까봐 막 삑사리라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15곡 정도 하는데 90분이 90분. 근데 이제 이런 멘트나 뭐 저희가 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하면 한 2시간? 파업도 하나? 네? 파업도? 파업이요? 팝송. 아, 팝송. 파업을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도 말이야. 네. 미국에 공연 한번 했었어. 개그 콘서트 같은 거요? 풀매진. 우리 풀매진. 매진이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죠. 매진이 다 팔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죠. 풀매진이에요. 네. 야, 네. 올매진.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었네요. 그게 얼마에 찍었대? 110불 정도 했을 겁니다, 형님. 오, 그래, 비쌌네요. 아, 그럼 꽤 나갔죠. 만 천. 그때가... 만 천 원. 110불이면... 하나 더 붙여야지. 아, 씨발, 아, 씨발, 알았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대학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네 공연도 타켓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타켓이 한다는 뭐야. 타켓. 아니, 이게 무슨 범죄 조직도 아니고 타켓이 만만치 않아. 티켓. 타켓이 만만치 않아. 미안해. 아, 근데 저 요새 진짜 그 노래하면서 다시 너무 아 내가 왜 연예인 시작했지? 이게 딱 느껴져가지고 아 내가 이 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그렇지,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음악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 아, 네가 처음에 그 음악으로 데뷔를 했잖아. 강호동 형 잘못 만나가지고. 강호동 형님을 또 이끈 게 또 형님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형 때문에 잘 어울리래요. 뭐 그렇게 마음에 먹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네, 그지? 어떤 아, 가수의 길을 가는 가야겠다. 아니 뒤에 뭐 약속 있으세요? 없어. 아니, 진행을 없어. 너무 빨리 막. 아저 되게 이렇게 유튜브라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러 유튜브라도 네네. 스피드를 생명을 해. 아, 이런...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저도 데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지 일을. 거의 아니셨죠. 그지. 저는 아직도 유럽으로 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성화봉송하러 갈 때만 한번 갔었어요. 그것도 그냥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런던 올림픽 때 성화봉송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그때 유럽 간 거 말고는 간 적이 없는 게 이제 고정 프로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안 되지. 형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많이 갔지. 야 해외 촬영을 잡는 거죠. 야 한수 배웁니다 형님. 그럼 나는 월드컵 해가지고 예. 전 세계를 다 갔잖아. 그 다음에 그 배우, MC, 브라이어티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 다 했는데 네. 연기를 할 때 더 몰입이 더 좋은 것 같아. MC를 할 때 이게 몰입도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건성건성 할 때도 있고. 건성건성. 건성건성 할 때는 형이랑 할 때. 아, 아니 제가 집중력이 제일 좋아지는 건 형이랑 할 때였어요. 072 때. 아 형이 방송을 안 하시니까 정말 진짜 골프 치고 잘 되면 너무 좋고 막 이러고 골프 잘 안 맞으면 진짜 진짜 이러고 있어요. 야 네가 멘트 해. 네가 멘트 해. 잘하더라고. 근데 그런 방송이 다 잘 돼요. 아, 일과 취미를 동시에. 그렇지. 저는 공칠이하고 나서 목이 맨날 쉬었어요. 그렇게. 왜? 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형님. 약간 MC 뭐 패널 느낌이셨네요. 그렇지. 나야 뭐 그냥 공칠로 한 거야. 아 그래요? 방송하라. 근데 그게 진짜 궁극의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카메라가 있는데 내 할 일만 하는 거. 그럼요. 그 궁극의 경기잖아요 거의. 그 같이 형님하고도 예능 많이 하셨고 또 강호동 형님하고도 예능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물론 뭐 두 분이 다 대단한 분들이지만 네네. 또 약간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호동이 형은 요새는 아니신데 오래 찍으시죠. 오래 찍으시죠. 그래. 요새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요새 저희가 많이 다운됐더라고. 많이 다운된 거라기보다 형님의 어떤 그런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방송 기간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 진짜. 그래. 강심장이 10년 전에 녹화 시간이 2회분인데 11시간씩 떴거든요. 와 맞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한 회 녹화 저희가 3시간에서 3시간 반에 끊어요. 그렇게 적게 해. 아니 적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난 이제 바뀌었어. 그럼요? 완전 길게 하잖아 지금. 저번주에 한 시간 찍었잖아. 길게 한 시간. 아 이건 몇 분 나가요? 우리? 네. 아니, 20분 30분 나가지. 알짜마 딱 해가지고. 20분 30분인데 한 시간 찍으면 진짜 알차게 찍는 건데. 네. 이래서 단내가. 나랑 한기 주주 같이 했잖아. 야, 그 오프닝만 혼자 한 시간 하더라니까. 근데 방송이 1분 나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한기 주주는 유명한 게 호동이 형이 밥을 먹으러 들어갔을 때 형님이 퇴근하셨다고.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공동 클로징이 거의 없었던 게.
형님도 진짜 안 해본 영역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유튜브까지 진출하셨으니까. 예. 아, 근데 진짜 저도 형님 이 유튜브 이거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리스펙했어요. 와, 왜? 끊임없는 이 도전. 혹시 막 방송에서 안 찾고 이래서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받아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 그렇죠. 늘 그렇게 방송하셨잖아요. 공칠 때도. 공칠 때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요즘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 좀 너무 심하게 했고 그동안. 그래가지고 예, 예, 차분하게 예. 좀 가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너도 유튜브를 한다면서? 네, 저도 유튜브 하죠. 저 똑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방송하다 보면 제작진이 짜놓은 기획과 구성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해내는 그걸만 하다가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저희 회사 대표랑 같이 처음에 제작을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노래하고 뭐 음식하고 술 마시고 뭐 코스 형태로 요리해서 그러고 나서 술 먹고 노래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사가 원래 노래하는 거예요. 야, 좋네. 저는 꼭 집에서 술 막 먹으면 기분 좋으면 노래를 해야 돼서 야, 주사를 방송으로 이걸 그냥 유튜브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다가 그러고 보니까 풀샷이 없네? 아니요. 답답하시네. 여기 풀샷 아니야. 아니. 누구 하나는 카메라가 없는 거잖아, 그럼 지금. 아니, 그러면은 저 캠은 윤석이 형님하고 이렇게 진짜 싸게 찍는 거 아니에요? 싸게 찍는 거지. 야, 좀 뒤로 누웠다가 앞으로 왔다가 하는 게 풀샷 사이즈를 좀 변화를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앵글 말고. 앵글 말고. 좀 타이트샷 찍을 거면 이거 자리 그렇지. 절로 가가지고. 네가 좀 앞으로 조금 나가면 타이트해지고. 저도 출연이 없잖아요, 어차피. 아, 왜 그래. 없지 않아요? 전 얘기된 게 있어요? 제 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쾌척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 잠시 쉬고 있겠다, 유튜브는? 아, 유튜브는 그래서 노래만 올려요. 노래가 지금 요새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노래방 가면 고음러들 있잖아요, 고음러. 고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보기 좋은 채널이죠, 저희. 남자, 특히 남자들 막 좀 도전의식 불러. 내 스타일이네. 얼마 전에 제가 막 천년의 사랑 이런 거 올리니까. 그런 거 좋죠. 뭐. 오랜만에 또 형님 노래 들으면서 고음을 차에서 막 질렀거든요. 형님. 하여튼. 또 이렇게 또 가수분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을 좀 불러주세요. 하는 것도 예의야. 그건 난 진행이야. 천년의 사랑. 그건 한번 들어봐야지. 나를.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아! 자, 힘이 들었니? 예. 이 나머지는 승기 씨 유튜브에서 그리고 또 혹은 공연에서 공연에서 미국 가서 제가 미국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가수는 가수다. 근데 우리 저 승기 씨가 노래도 잘하지만 공부 욕심도 엄청 많더라고요. 동국장 나잖아. 그럼 학교에서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동국대에서 이경 교수님 위상이 좀 있었나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이제 그 나하고 관계 없었대지. 저 때는 전지현 선배, 뭐 조인성 나이다 흉흉한 소문은 다 사라지고 말이라도 그거 그지 무슨 과 왔네? 저 사회과학부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학부로 끝난 거는 국제통상학과. 흔히 무역학과라고 그러면 그렇죠. 네, 무역학과. 경영으로 들어갔다가 경제로 바꿨죠. 동국대학교가 경제학과가 세거든. 네. 불교 이쪽 학교인데 경제가 셉니까? 불교도 다 경제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주지 스님의 80%가 동국대학교 출신들이야. 그죠. 알아? 육군사관학교. 스님사관학교. 뭐야, 선임사관학교. 전국의 불자들에게. 전부 다 불자들 다 들고 일어난다? 너 때문에 막 불자 구독자 수가 툭툭툭 떨어져서 안 돼? 우리나라 불자가 한 500만 되잖아요. 500만 되지, 500만. 500만. 그러면 800만에서 500만 다 날아가면 300만이 된대요. 야, 잠깐만요. 너 오래간만에 그 저 성기 왔으니까 예. 그거 한번 해. 보이스피싱. 갑자기. 아니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대놓고요. 괜찮아. 아니 이것도 방송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이성기 고객님이시죠? 이승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성기 고객님이요. 이승기라고 이승기. 그러니까 이성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성계요? 아니 성계가 아니라. 예, 근데 무슨 일 전화하셨어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예. 그 미국에 그 이승기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 당첨이 되셨어요. 그걸 제가 하는데 제가 당첨이 됐다고요? 립싱크인가요? AR인가요?
립싱크가 AR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끊을게요. 야. 야. 아니 이거 100% 생 라이브 개관이니까 지금. 아, 예. 올 라이브였습니다. 오,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 이 PD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많이 한 PD가 그 나영수 PD인가? 어, 영석이 형이랑도 그렇죠 많이 했죠. 어. 1박 2일 어. 꽃보다 누나 그리고 신서유기. 그 나영수 PD는 어때? 아 좋죠.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형님한테 안 하는 이유? 그럼 근데 굳이 그 제가 얘기해도 돼? 신원호 PD가 또 많이 겪어봤으니까. 뭔 얘기야? 아, 형 어차피 남자 자격 때. 신원호 PD가 오래 했지. 그렇구나. 아, 그 신원호하고 나영석 친해? 아, 완전 친해. 회사를 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 안 되겠구나. 아, 그리고 제가 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영화 때문에 그랬던 것 아, 같았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시상식 때. 맞아. 삭발한 채로 이제 갔죠. 우와. 저 그 영화. 네, 제가 주지 스님으로 나와요. 어? 역시 동국대. 역시 동국대. 주지 스님. 네. 그 어. 영화 제목은 뭐야? 대가족이요. 야, 코미디 영화야? 휴먼 코미디. 어, 그렇죠? 휴먼 메이드구만. 예, 네, 휴먼 메이드. 오, 역시. 이야. 저랑 그 김윤석 선배님이 제 아버지라고 하시고. 어, 김윤석 배우 사람이 참 좋아. 아, 명배우죠. 아, 너무. 아주 그, 아주 그 사람이 괜찮더라고. 네. 개봉을 하려고, 내년 구정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구정? 왜냐면 그거 앞에 이제 김윤석 선배님 또 노량. 그 이순신으로 아, 마지막 시리즈 아, 아. 또 나온 다음에 저희가 또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년 그 김윤석 씨가 노량을 했구나. 네네네. 명랑에서 노량까지. 네. 마지막 노량 내가 했어야 되는데. 예? 이순신 작곡자 노령. 노령. 내년에 나 개봉하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영화제 나가는 영화를 한번 해봐가지고. 어디 깐? 아니요, 베니스. 베니스. 아, 베니스. 강신영 누나의 그 시바지.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아, 아닙니다. 좋은 작품이죠. 그래, 그 베니스 영화제. 맞습니다. 그, 예. 여주인상 받았잖아. 예. 아, 대가족 대금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오, 그때 야. 있겠죠, 우리가? 김윤석 씨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영업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전단지 주세요. 전단지.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아. 아니 물론 선배님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아 진짜 제가 윤석 선배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량진 얘기 인마. 아 노량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아 근데 저는 어떤 역할보다는 그냥 진짜 저보다 연기를 훨씬 더 연기를 잘하시고 심도 있게 하시는 분 선배님들과 한번 계속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고 그렇지. 싶어서 일단 좀 배우고 근데 뭐 또 할 얘기 있나? 어, 형님 게스트한테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치? 뭐 할 얘기 있나? 너 뭐 할 얘기 있냐? 아, 이 정도면 형님 하루에 한 7개 말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만 준비되면 7개가 뭡니까? 아 근데 몸이 네. 그 얘기를 해. 빨리 끝내라고. 아 벌써요? 아, 아니 뭐 안 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 니 뭐 뭐 너 얘기할 거 있어? 아니 저 없어요. 아니 뭐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인사해야지. 네. 아 네. 쿠킹 영상이야. 쿠키 영상. 쿠킹 요리. 요리 영상입니다 우리. 예. 지금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핸드폰으로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르크크 팬분들 그리고 또 경기형님 팬분들 뭐 여기 계신 모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미국 콘서트 가서 노래 열심히 하고 또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멋진 노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 늘 응원해 주는 팬 여러분들 아이랜 고맙습니다.